우리 복화 10호 복습하기 시험 그리고 확실하니 난 지금 이제 통학을 한결이 어머니께서 태워주시는 거잖아, 그렇지? 네. 보고 선생님이 지금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통학 할 수도 있으니까. 3시고요? 어? 3시요? 어.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한 거는 내가 좀 더 어머님하고 나중에 아까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바쁘신지 통화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통학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안 켜졌어요. 아이고, 안 켜졌습니까? 왜 안 켜졌지? 선생님 마지막 과정을 항상 안 해놓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언제 나오죠? 이 친구는 아직 나온다. Net. Net. N-E-T. 그렇죠. 그 다음에 Pet. Pet. P-E-T. 그렇죠. E가 가진 소리 뭔데? E-A-O. E-A-O 중에서 뭐 되는 애들 모아놓은 것 같아? E. E 되는 애들 모여있죠 지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Sled. S-L-E-D. 그렇죠. 마찬가지로 E는 E 소리를 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들. Men. Men. M-E-N. 그렇죠. 자, 남자 한 명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남자 한 명은 Men. 그렇죠. 전에 배운 적이 있던 Men입니다. 보통은 여럿일 때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을 하는데요. 얘는 예외라고 알죠. 예외. 예외요? 예외. 규칙에서 벗어난 거.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책은 북인데 책들은 뭐라 그럽니까? 북스라고 해요. 얘가 규칙대로 하는 애야. 네. 알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여기다 S 붙이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규칙에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여럿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펜도 배웠네요. P-E-N. P-E-N, pen. 계속해서 E가 A 소리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도 배웠네요. Z. Z-E-T. 아니, J요, J. 그렇죠. J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en. Ten. T-E-N. 그렇죠. Bed. B-E-D. 그렇죠. 쉽다 오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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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E-T. 식당에가 식당에가 두 개로 나누어요. 응? 치킨 그거 키친 있잖아요. 예. 키친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지고 와봐. 예. 그다음에. 잠깐만. 뭐라고? 아, 그거 상관없이 하면 돼. 그게 뭔 소리야? 식당회가 둘로 나눠져 있다니. 이게 식당회라는 의미가 되면 되잖아. 네. 응. 오케이. 뭐 말하기 연습 안 했어요? 아니요. 응. 암탉은 hen. H-E-N.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 Red. Red. LED. 그렇죠.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100점. 뭐? 오케이.